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느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의 예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의 한량없는 영광을 온 천지 만물 속에 계시하시며 풍성하고도 무한하신 성부의 사랑을 택자의 심령과 삶을 통해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성자이시면서도 친히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권한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 손과 몸의 상처를 여전히 지니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 찬양을 바치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란에 빠질 때에도 성도의 마음속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전 인류 사회가 장망성으로 전락해 하는 중에도 오직 주의 보좌를 사모하여 그 앞에 모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혼을 깨워 모든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느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성삼위께 올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극히 높은 성소의 영광이 충만한 것처럼 이 성전에도 하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두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헛된 우상 앞에 자라면서 자기 욕심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온갖 육신의 유혹에 빠져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안에서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이르는 최고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한날까지 오직 구세주의 확실한 언약만 붙들고 그 주님 뒤를 힘차게 따라가 계시는 총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옵니다. 경향의 47년 역사를 통해 이처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마음과 또한 다시 오실 주인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기 위해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오로서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헌신하는 걸음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주님, 실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에도 우리 신자에게는 오히려 저 바르던 천국에서 이 구조 앞에 어엿이 서게 될 영광의 결승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 인하여 실로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이제 Y-3 희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경영인들의 행보가 아무쪼록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어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 하늘을 보는 신전인격자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늘로서 내려온 위로를 받아 더욱 연단되는 그리스도의 군사 마귀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희년의 감격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루살렘의 그하기를 자원하는 교회 중심의 신행일치 신자로서 이 선한 싸움의 마지막 구간을 끝까지 계속 완주해 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이고 있는 자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예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난 주간을 돌아봄으로써 혹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한 죄,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죄, 그의 나라의 의를 뒤로 제쳐놓고 먼저 내 욕심부터 채우려 한 죄를 자복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어떤 죄라도 아무 조건도 없이 즉시 깨끗이 사해주시는 은총을 입는 가운데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은 성원을 올리게 하옵소서. 봄에 발발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이제 가을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된 시점까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일도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와중에도 경외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과 몸과 짐은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똑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종의 온라인 예배들과 기도에 역시 빠짐없이 참여하여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2학기 별들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계약되어 10주간 진행되겠사오니 경향의 모든 별님들이 매 강의 시간에 성실히 참여함으로써 장차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향해 나아가 구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귀한 전도자로 착실히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에 온라인 학습세례 입교 준비공부를 마치게 될 SFC 운동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시어 다음 주일 역시 온라인으로 가지게 될 시침문답을 통해 온전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인격 속에 확고부동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제레바 신학대학원이 금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을 하겠사오니 2학기 모든 학사 일정을 인도하시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알찬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원우들이 경건과 학문에서 큰 진보를 거두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제네바 신대원을 후원하는 선한 사업을 중단치 않고 랜선 바제회를 열고 있는 여전도연합회를 축복하시어 모든 회원들이 이 봉사에 모이며 오히려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선한 일에 부유한 큰 역사를 성취해내게 하옵소서. 러시아 나우카 최알돌 선교사님께서 황번부종치료를 위해 입국하시어 자가격리 기간을 거친 후에 수술을 받으실 모든 과정을 안전과 건강으로 동행해 주시고 임민철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베트남 경향교회가 합법적인 정부 등록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주장해 주시며 인도의 백수현 선교사님의 비자 연장 및 중국 박요셉 선교사님의 사역지 복귀를 위해 전능자의 섭리를 나타내 주옵소서. 조국의 참된 신자와 교회들이 더욱 전도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늘의 주권자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금도 한반도 북녘에서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고력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하신 구원주께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평화적 통일의 날 역시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며 전대미문의 병마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나라 백성과 온 세계 만민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이제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두세 사람의 가족이 모여서 혹은 혼자서라도 신실하게 올리고 있는 우리 경향교회 성도들의 제사를 남김없이 연락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여호와 한 분만의 참신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재앙조차 결국 다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구속사를 완성하실 하느님만 경외하는 모든 참된 지상교회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이 시간 16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계로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드릴 때까지 예배와 기도회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0시에,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밤 예배 설교는 장지성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영상 URL을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해 드리오니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내 각종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제30회 여전도회 봉사회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각종 물품,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전도회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려운 관계로 주문하신 상품을 문 앞까지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수익금을 제네바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본 행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도 2학기 온라인 별들의 학교가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내 별들의 학교 카페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경향의 별님과 별님 부모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하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시치문답이 있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교내 101장에서 편지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차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차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장원 바로 다음인데 쉽게 말해서 전교생 1800명 중에서 2등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지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전체 내용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대충 더듬어 보자면 먼저 찾아온 친구의 편지 반가운 마음보다 손이 앞섰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는 이 편지는 너와 나 사이에 끊임없이 흐르는 마음의 강물 어느새 너는 내 곁에 있다 라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준 친구는 저희 초등학교 절친으로서 제가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전학한 후에 먼저 편지를 보내주었고 그때 느꼈던 마음을 시로 옮겨보았던 것입니다. 친구지간이 그처럼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또한 그러합니다. 바로 이 로마서, 즉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도 그런 영적 교제가 구구절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안의 내용은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아니라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 간의 영적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제는 지금도 변함없이 부단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시간 저는 교회 중심의 신자만 나눌 수 있는 제일 중요하면서도 최고로 차원 높은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교회들 간의 유대 관계가 가장 수준 높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베베라는 이름의 성도가 나타나는데 그녀를 추천하노니 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소개하다 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이 말은 사도바울이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녀에게 무슨 직분이나 일자리를 주라고 추천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문맥이나 당시의 관습으로 보아 이 베베는 지금 사도바울이 쓰고 있던 로마서를 직접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출신지인 겐그레아는 고린도시에서 동쪽으로 7, 8km가량 떨어져 있던 항구로서 고린도의 외항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지금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고린도의 근교에 살고 있던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를 가리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말은 그냥 집사라고 번역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사의 자격을 가르치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시사해 줍니다. 그 외에 초대교회사에 관련된 문헌들에도 여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칼빈은 이 로마서 본문의 일꾼이란 말을 아예 집사라는 직분의 명칭으로 번역했고 이 베베란 여집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공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해석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녀를 소개하면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라고 특별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라는 말이나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는 말은 지금 베베가 로마 교회에 사도바울 편지를 전달하려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만큼 또한 그녀를 공식적 차원에서 영접해 줄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는 말은 그녀가 평소에 사도바울이나 다른 전도자들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크게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여자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용기와 마음 씀씀이를 발휘하여 하나님 일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무수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베 역시 평소 갱그레아 교회에서 그처럼 주의 일에 크게 섬기는 성도였는데 이제는 사도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공적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두 교회 사이의 영적 교통을 위해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는 말로 사도바울의 인사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퍼져 있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로마계 교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서로 모르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모든 교회들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참된 성도의 교통은 교회와 교회, 아니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는 달라도, 아니 교단도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참된 교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비한 교제를 인식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예배당 위치는 달라도 이미 영적으로 다 한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란 한 교회 안에 있는 성교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의 임직 예배에 참석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나 약한 개척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해 주고 돕는 것도 역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큰 복음 사업에 힘을 모으기 위하여 제네바 신학 대학원 후원이나 선교 헌금 운동에 동참하는 것 역시 훌륭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히 이단에 대하여 함께 성경서를 발표한다든지 하면서 참된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연합 전선을 펴는 것은 정말 멋지고도 필수적인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사이의 유대관계와 연합을 무조건적인 종교통합과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 천주교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라는 따위의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흔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독교와 천주교는 같아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은 결국 기독교와 불교도 같아라고 동조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혈통에 따르면 절대로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 기독교나 타 종교와 짝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억지로 조화시키려는 아주 저질적인 배교의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리 절대 다수가 그런 금송아지 혼합 종교에 휩쓸려 간다 해도 결코 부와 내동하지 않고 그저 참된 교회 운동의 기치만을 높이 들면 하느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 사이에서만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런 우주적 교회의 영적 유대와 연합을 통해 가장 수준 높은 성도의 교제를 계속 영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와 선교에 동역하는 것이 가장 폭넓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는 대로 바울과 아주 각별히 교제하며 함께 살겠던 부부 선교사였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 교회의 일원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거주 유대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이들을 통해 로마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의 직업도 바울과 똑같이 천막을 만드는 것, 즉 텐트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린도에서 한때 같이 동업하면서 또한 선교사에게도 동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이후에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도 하고 에베소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을 시점에는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시던 것을 보면 아마도 유대인의 로마 귀환이 허용됐을 때 로마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의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사역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놓을 정각으로 섬긴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중했으며 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협력했는지는 이 한 절만 보아도 더 이상 사족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부가 잠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을 때 그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던지 지금 그들이 로마로 돌아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5절 상반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합니다. 로마 교회 역시 당시 대부분의 최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집을 교회의 공식 예배당으로 삼고 있었는데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처럼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썼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역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했다는 뜻이며 그만큼 이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또 그것을 항상 교회를 위해 기꺼이 바쳤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성경의 능통한 자로 소문이 났던 아볼로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실 정도로 영역이 높은 사역자들이었으니 당연히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처럼 사도 바울의 각별한 동역자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까닭에 이 문안 인사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것은 자기의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며 아니 자기 교단 안에서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서바나로 그리고 서바나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운동을 통해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는 성도의 교제로 확장됩니다. 즉 성도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현실적으로 한 곳에 살면서 한 군데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세계를 품고 영적 지구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는 것을 두고 발이 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신자의 말로 이웃 사회에서 아름다운 발이 넓은 사람이며 선교에 부지런한 교회야말로 온 세계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정말 넓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처럼 세계를 받은 교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자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는 전도자가 될 때 저 여러분은 그야말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가장 발 넓게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사회동포주의 따위를 외쳐도 민족 간의 차이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 인류 간의 교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언어, 인종, 문화의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으며 땅끝까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구속 역사만이 온갖 종교의 인간적 장벽을 온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만난다 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민족이지만 이미 가 있는 자 된 선교사들을 위해 보내는 자의 후원 사명에 힘써 동기화함으로써 온 세계 만방에 미치는 가장 광범위한 성도의 교제를 부단히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같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선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성도는 처음 맺은 열매, 즉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서 제일 처음 얻게 된 결신자였으니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난 것도 당연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성도를 가리켜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힘든 일에 많이 봉사했음을 가리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역시 부부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동족, 즉 같은 유대인임을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이들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도바울과 함께 갇혔던 적도 있을 만큼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평판이 좋다, 존경을 받다라는 뜻으로서 신앙 좋은 교인은 목사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제하게 돌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암블리아를 가리켜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사랑할 조건이 없는 듯 보여도 주 안에서는 사랑하지 못할 교우가 없으며 또한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군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귀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아벨레라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온 교회의 신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경륜이 오래되고 신앙 지식이 많다 해도 그 실제적인 생활과 구체적인 봉사를 통해 교인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는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입니다.
나기스의 가족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문안을 지냈습니다. 즉 집안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서 다 절로 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있는 자, 즉 본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 신앙을 확실히 간직해야만 다른 성도들과 서로 영적 가족으로서 교통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버시라는 성도를 가리켜서는 특별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이 섬기고 충성하는 것만이 다른 성도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비결이 되는 것은 비단 교회와 성도 앞에서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루포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가망성에 놓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즉 구원신앙의 확실한 성도끼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바울의 여러 개인적인 문안 인사는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그 외 이방인 등 여러 민족에다가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그 대상의 실로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각양각색의 성도들에 대한 묘사를 크게 둘로 묶어본다면 주 안에서의 같은 신앙과 주 안에서 함께 섬기는 봉사로 집약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아직까지는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이나 소식을 통해서 혹은 잠시 지나가는 길에 일부 교인들을 알거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도 아무래도 신앙이 좋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교인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라야 남의 입에서 칭찬 한마디라도 더 자주 들렸을 것이고 혹은 단 한 번 짧게 만났을지라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앙이 없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생활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진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악수 한번 했다고 정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로 구경 가서 그때에 직접 자기 발을 들여놓았다고 고위 정치인과 줄이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든지 그런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든지 해야 정치계 진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저 사교적인 교제만 가지고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인사말이나 악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를 믿는 믿음과 함께 교회를 위하고 서로 성도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이런 진실하고도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 경향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교우들과 꼭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상반절에 너희가 거루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러 모인 자리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춤으로 인사했다고 초대교부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입맞춤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성도 간의 특별한 사랑과 교제의 표현이었던 까닭에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냥 인사로만 입을 맞추는 것은 사회적 교제와 다를 바 없지만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영적 혈통이 통하고 서로 섬기는 봉사를 통해 사랑이 오갈 때 진정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예수 가족, 천국 백성의 교제가 성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성도의 교통이란 결코 한 교회 안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영적으로 다 통하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The Communion of Saints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깊은 영적 사귐이란 뜻으로서 바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말이 성도의 교통 바로 앞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성도 교제를 나누는 자는 온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영적 교통 역시 자동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도의 교통만큼 순수하면서도 넓고 즐거우면서도 깊은 교제는 정말로 없습니다. 이런 영적 교제의 재미를 모르고 그저 술 한잔 마셔야 말이 통한다는 식의 교제나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교통보다는 아직도 동창회가 더 재미있고 사교단체에 가입되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개모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만 여겨지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이며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영적 외톨이가 되는 길을 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배당 안에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것 역시 성도 교제의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성도의 교제, 가장 근본적인 성도의 교제는 비록 피차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경향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 예배당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일, 곧 교회 간의 연합회 사업이나 교단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내 집 근처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동시에 선교회에 가입하여 보내는 자의 힘을 모으고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간직한 가운데 평화시대의 순교의 각오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병마의 재앙으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처럼 참된 교절과의 공적 유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한 동력,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충성스러운 생활을 공유하는 교우관계를 통해 피차 거룩하게 입맞추며 서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의 모난을 나누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지옥 저주 아래서 벗어날 수 없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대속을 그 토로 삼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하여 이제는 그 같은 보배 피를 나누게 된 중생인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실로 큰 찬양과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특히 경향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통하게 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과는 달리 영원한 천국 혈통으로 이어진 이 영적 형제의 자매의 관계를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얼굴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없는 동안에도 더욱 돈독하고 끈끈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심령에 새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단 사설과 종교 통합의 배교가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 더욱 성경의 무호한 진리와 바른 구원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주적 교회 안에서 연연히 이어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수준 높은 유대요 연합인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합하여 협력하는 것이 곧 문자 그대로 가장 발넓은 성도 교제임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며 이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생애 최고의 전부를 바쳐 충성 봉사함으로써 그 어떤 사교적인 만남이나 우정인 사귐보다 가장 진실하고도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날이 갈수록 더 깊게 피차 나누는 우리 모든 경향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중에서도 바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월을 주셨사오니 구월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일터에서 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것 11조를 여러 종목의 감사헌금을 희년을 준비하는 비전헌금을 각종 후원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발상교구의 박정희 집사님께서 뉴코요와 부천점 여성복 튜브 기업을 감사하여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경기가 침체되고 물질으로 공한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을 바치는 11조를 연락해 주옵소서. 온 이웃과 사회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시끄러운 이 때에 오히려 평소보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이 시간 예물로 드리는 이 헌금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이 불안하고 암담할 때일수록 먼저 하느님께 약속했던 것을 갚는 마음으로 바치는 이 신실한 서원 헌금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환난의 시기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도움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진동하는 세상과는 구별된 영원 불변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의 유업을 마음껏 자신의 섬기는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소원 후에 심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거리로 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버린 후에 투수
얻은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진리 안에서 우주적 교회 유대를 나누고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가는 자와 보내는 자의 협력을 땅끝까지 이어가며 한 피마다 한 몸 이루는 경향교를 중심으로 같은 신앙 고백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는 신행일체를 공유함으로써 진정 성도 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교제하면서 온 지상교회의 문안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끝내 저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